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호세아 1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은 호세아서 14장 말씀 중에서 나머지 13장과 분위기가 다른 유일한 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아무리 신랄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계속된다 해도 그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심판을 예언하고 벌을 줘도 정말로 망하고 죽으라고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게 바로 나다. 이게 진짜 나의 속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리지를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외면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건 지명들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불에 타버린 위성 소도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옛날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없애버리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앗수르 사람들에게 붙이려니 그것들이 불쌍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더구나 단지 마음이 아프다든지 속에서 불이 타는 것 같다든지 하는 식으로 감정적으로만 공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단지 불쌍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들 애굽과 앗수르를 쳐부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금까지 그토록 격하고 무섭게 심판을 선언하신 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깊고 애절한 연민과 동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독하게 내 말을 안 듣고 내 속을 썩인 사람에게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너는 이제 나와는 끝이다.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그 인간 상대 안 할 거야. 사람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돌아선 인간들, 물론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은 벌받고 고통당할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얘들아 내 가슴에서 불이 일어난다. 내가 너희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 벌을 주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진짜 나란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